남자친구 유무 없어. 왜 없나? 헤어졌어. 언제 헤어져? 왜 이렇게 슬프게 말하나? 왜 이렇게 왜 헤어졌나? 뭐 때문에 헤어졌나? 차였나? 차인누? 혹시나 여자친구랑 싸웠을 때. 뭐? 여자친구랑 싸웠을 때. 싸웠을 때. 경찰까지 불러본 적 있었어? 28. 자, 28을 평 한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28살 여성분이고요. 성형 경적 봐달라고. 성형하시게요? 3, 2, 1. 자, 여러분들. 성형 경적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아니, 이쁜데? 성형 굳이 해야 돼? 내가 좀 못생겼거나 좀 약간 오크의 기질이 있다면 조금 내가 말을 하겠어. 아닌가, 두 번째 사진 봐야 돼. 약간 너무 근데 뽀샵이 너무 돼서 피부가 너무 지금, 너무 스노우스러워 지금. 일단은 두 번째 사진 가야 돼. 아, 요 정도면 이대로 살아야 되는데 몸매도 좋. 딱 보니까 이 떡대랑 해가지고 아주 몸매 되게 좋은데? 얼굴도 괜찮고 막 돼지 느낌도 안 나고 그냥 딱 괜찮은 느낌 나는데 여기서 어디를 뭘 성형하려고? 뭘 성형을 더 하려고? 괜찮은데? 이 세 개 중에서는 이게 제일 별로다. 어? 아니 들어보자. 이 성형하고 싶다는데 성형 견적 좀 봐달래. 그니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26세 동생. 그래. 우리 같이 바로 말 놓는 클라스 보소. 니 몇 살이가? 어디 사나? 나 28. 28살. 어디 사나? 원래는 부산 사는데 지금은 서울 살아. 아니, 동생. 네. 술 얼마나 마셨어? 딱 보니까 술 마셨네, 말투가. 나 술 마신 거 같대? 얼마나? 아, 진짜? 딱 다 보여. 내가 짬밥이 있어요, 그래도. 경험의 짬밥이. 딱 술 마셨을 때야 지금 약간 발음이 완전 꼬인 건 아닌데 한 10% 꼬였어. 나 근데 원래 혀가 좀 길어. 혀가 짧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혀가 길으면 발음이 완전 좋은데? 혀가 짧다 해야지. 혀가 짧으면은 알 약간 이런 거고 혀가 길면은 약간 발음이 약간 이런 거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어쨌든 술을 마신 게 중요한 거잖아. 술을 마셨잖아, 그치? 어떻게 알았지? 역시 그냥 내가 도사거든. 딱 보면 알거든. 동생, 너 이뻐. 이쁘게 생겼어, 진짜로. 나 너 몸매 사진 볼래. 몸매 사진 줘봐. 내가 완전 몸매 사진? 전체 내가 비율을 봐줄게, 진짜로. 부끄러운데. 아이, 부끄러울 필요 없어. 괜찮아. 너 부산 살지? 서울이나 부산은 이런 거 다 해주고, 다 보여주면서 이런 거 어필해야 돼. 부산하고 서울은 뭐야? 자신감! 웃겨. 알았어? 아니. 핫플의 자신감 몰라? 아니, 서울하고 부산하고 핫플이 아니야. 지역 중에서. 그건 그렇지. 그래. 그러니까 자신감이 필요해, 자신감. 자신감? 자신감. 외쳐. 자신감? 자신감? 이게 아니고. 귀엽네. 그거 아니야? 약간 아니. 윽박을 짜. 자신감! 자신감! 이렇게 해봐. 자신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해? 재밌잖아. 뭐야. 와, 너 일단은 제일 부각되는 곳이 있어. 미드가 약간 부각된다 진짜. 못해도 한 C 이상 된다, 알파벳. 여자한테 아니 그렇게 보인다고. 아닐지언정 그렇게 보인다 이거야. 못해도 정말 그게 여자들한테 제일 행복 바이러스지 정말. 뭔 말인지 알지? 저 사진이 좀 잘 나왔나봐. 저 사진이 좋대. 옛날에 전 남자친구가 전 남자친구가 사준 거야? 아니 내가 내 옷인데 저 사진이 좋대. 뭐라고? 안 들려. 사람 보는 눈은 다 똑같다 해가지고 사진을 보냈어. 그랬어? 너... 너무 좋아. 너무 합격. 너무 합격이야. 좋아. 이렇게 이 정도는 보내야지. 이거 왜 이렇게 조그매 보여? 이게 뭐야? 너 키 몇 센치야? 이건 약간 마이너스인데? 왜 위에서 아래로 찍었누? 나 키 커. 나 키 164인데? 아니 근데 너무 위에서 아래로 찍은 나머지 되게 아무튼 좀 짜리멍땅하게 나왔는데? 근데 멜빵이 좀 귀엽다? 그래. 그래. 아니 나름. 그래. 이거 뭐야 갑자기 내가 귀엽다니까. 그래. 이거 뭐야, 네가 귀엽다는 걸 알아? 너 잡복 있어? 이상하진 않다 해가. 그럼 그렇게 아니 이상하진 않지 이렇게 말해줘. 그래 막 이러고 있어. 남자친구 유무 없어. 왜 없나?
헤어졌어. 언제 헤어져? 왜 이렇게 슬프게 말하나? 왜 이렇게 왜 헤어졌나? 뭐 때문에 헤어졌나? 차였나? 차인누? 막 혹시나 여자친구랑 싸웠을 때. 뭐? 여자친구랑 싸웠을 때. 싸웠을 때. 경찰까지 불러본 적 있었어? 여자친구랑 싸웠어? 아니 나는 여자친구를 안 만난지 벌써 어느덧 10년이 넘어가지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친구가 이제 헤어져가지고 좀 이제 다시 외로워? 외롭지. 외로워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남자를 좀 이제 찾고 댕기고 있다가 오빠 방금 온 거가? 그냥 심심해서. 그러니까 원래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에도 원래 심심하다가 그냥 소개팅 받고 어떡하다 누구한테 안 방송을 해요. 준양공이라고. 어? 준양공이라고 방송을 해요. 방송인이야 너? BJ야? 캠방이야? 뭐야? 캠방 준양공. 이게 홍보 중이야. 아니 뭐 준양공 누가 이름까지 알려달래? 애교 뭐야? 걔 이 새끼 나 좋아하네. 지금 내 어필에 내 매력이 좀 빠졌네 내 말투에. 준양공 많이 좋아하세요. 가지마! 뭔 소리야? 지금 뭐? 아니 애야 야. 왜? 솔직히 말해 오빠한테 매력에 조금 적셨지 지금. 몰라 만나줄까?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야. 매력에 지금 적절치 어느 정도 잘 모르겠어. 오빠 같은 사람 많아서. 나 같은 사람이 많다고? 뭐 잘생기고 뭐 성격 좋다 뭐 이 말 아니요? 근데 난 오빠 같은 사람 주변에 많은데. 나도 너 같은 사람 X도 많아요. 방금이니까 이 새끼야 지금. 오빠 근데 이제 좀 끊어줘. 나 이제 좀 힘들다. 네가 존나 재밌게 통화해놓고서 네가 끊어 이 새끼야. 내가 나보고 끊으라 마나라. 먼저 오빠 너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래야지 알았어? 위아래가 없나? 감사합니다 오빠. 나 이거 어떻게 끊는 방법을 모르겠는데. 알았어 내가 끊을 테니까 나 한마디만 할게. 이거 유튜브 콘텐츠를 올려도 되냐? 안돼! 너 어차피 방송인이라며. 알겠어. 그럼 유튜브 업로드 동의해준 거다 알았어? 그럼 기프티콘 보내줘. 햄버거 나는 맥도날드가 좋더라. 내 말 안 들리 너 지금. 아니 본분의 뜻을 이해를 하라 지금. 마. 아 빨리 보내줘. 내는 그런 애교 안 통한다. 끊어라. 그러면 유튜브 내 거절이다 거절. 나는 유튜브 거절이다. 이렇게 끝내? 아 유튜브는 안 올리겠지만 그래도 오늘 고마웠어. 고마운 거구나. 통화 고마워 오늘 진짜. 알았다. 그래. 뿅.